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얼굴 그릴 때 연필 톤을 깔끔하게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까거나 말을 함부로 막 까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림에서 톤은 선하고 아름답게 깝니다. 톤을 깔때 여기저기 뭉쳐지거나 밀도가 떨어져서 거친 선들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 톤을 깔때 그런 현상이 생기면 피부가 졸라 더러워 보이죠. 피부가 거칠어 보이죠. 연필 톤 까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연히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연필 톤 까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필선이 겹쳐질 때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으로 겹쳐지는 경우고, 두 번째는 각도를 조금 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각도의 예각으로 겹쳐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하는 네 번째는 세 번째의 반대 방향으로 겹치는 건데, 구색 맞추기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겹쳐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거친 느낌이 납니다. 각도를 주게 되면 빈 공간이 좀 작아집니다. 각도를 많이 줘서 비스듬하게 만나면 빈 공간이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톤이 곱게 깔리게 됩니다. 조금 더 촘촘한 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이 촘촘하고 차분할 경우는 거친 느낌이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톤을 깔때 서로 겹칠 때는 각도를 최소화해 가지고 서로 스치듯이 사용하면 깔끔하게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연필을 사용하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방향을 따라 겹치면서 톤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에서 선이 지나가는 방향을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눈 밑에는 이런 식으로 선들이 왕복하게 되고, 입 주변은 입 주변 근육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깔아줍니다. 선이 복잡해지니까 얼굴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얼굴을 점점 더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이마는 이런 식으로 톤을 깔아줍니다. 볼때기 쪽은 이런 식으로 깔아줍니다. 턱은 볼록한 면을 따라서 아래로 둥글게, 가로로도 이렇게 둥글게 깔아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관자놀이 쪽은 약간 안쪽을 둥글게 깔아주고, 이마 바깥쪽은 둥근 라운드를 따라서 깔아줍니다. 화살표 말고 선으로 방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깔아주는 방향은 얼굴 근육의 방향하고도 비슷합니다. 얼굴을 그려서 실전에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 코, 입을 먼저 그리고 얼굴 톤을 까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코, 입 개체 묘사는 카드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체 묘사 영상이 초기에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라서 작고 어두워서 따로 좀 크고 선명하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무도 기대 안 하시면. 얼굴의 둥근 방향을 따라 선을 사용합니다. 선들이 겹칠 때는 앞에서 연습한 대로 각도를 최소로 해서 서로 겹치게 합니다. 선은 부드럽게 왕복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사용하니까 선이 잘 안 보여서 샤프를 사용했습니다. H 샤프심으로 연하게 톤을 올렸습니다. 설명용이 아닐 경우에는 빛의 방향이나 피부 색깔에 따라서 강한 톤을 올리기도 합니다. 선의 방향이 잘 보이십니까? 선이 너무 약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을 밝게 하시면 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샤프로 했는데 촬영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소울음 소리죠. 그러니까 소소리, 쏘소리. 너무 연하게 촬영해서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딸이 재미없다고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배우 중에 문소리라고 있습니다. 문소리가 자기소개하면 I'm sorry죠. 소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소같지. 젖소는 내가 젖소. 강아지는 내가 제일 강아지. 너무 옛날 거라 재미없죠. 쏘소리. No, God, please, no, no!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연필 움직이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이유는 아시죠? 선을 왕복해서 사용하시라는 표시입니다. 목의 둥글기에 맞춰서 선을 사용합니다. 광대뼈 바깥쪽, 그러니까 볼때기, 볼따구. 뺨은 이렇게 얼굴 라인을 따라서 톤을 깔아줍니다. 눈끝과 관자놀이 주변의 톤을 까는 방향입니다. 눈 밑쪽 얼굴은 이런 방향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다크서클 아닙니다. 아, 화살표를 안 그렸네. 눈썹 위쪽 안화라고 합니다. 여기 해골 보면 눈 있는 부분 뻥 뚫린 데 있죠. 그 뼈 부분, 둥근 부분입니다. 이마 부분은 이마 전체의 라운드를 따라서 깔아줍니다. 머리카락 선 사용 방향입니다. 이마에서 가로 화살표가 빠졌는데 가로 방향으로도 둥글게 깔아줍니다. 긴 선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깔아줍니다. 아, 여도 화살표 안 그렸네. 어씨. 턱의 라운드를 따라 선을 사용합니다. 입술 주변 근육을 따라서 둥근 방향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코는 아래쪽 코끝 톤을 까는 방향입니다. 콧대는 세로로 깔아줍니다. 복습. 연필이 움직이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눈 아래쪽 밝은 면, 목 라운드 부분, 이마 톤 까는 방향, 눈하고 관자놀이, 뺨과 턱 부분, 입 주변 근육, 눈 아래쪽 밝은 면, 얼굴에서 밝은 부분이니까 밝게 칠해줍니다. 입술 주변 근육을 따라 둥근 방향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콧대 방향. 이렇게 깔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톤을 깔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윙크하는 얼굴 표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